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분야가 심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딱 두 개만 볼 겁니다. 우선 1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있은 날부터 21일,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만들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있은 날부터 20일 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임시기구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있은 날부터 20일 내 만들기 때문에 늘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기구라는 것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바로 3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기능은 입주자 모집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이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이다?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에 시군구청장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지문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1번, 3번 지문만 익혀놓습니다. 22번 필요 없습니다. 바로 23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지도이사 추가되죠. 그리고 2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지정기간 없습니다. 주택가격 안정될 때까지 쭉 가버립니다.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시군구청장의 의견 드려야 된다. 우리 행정청은 상하관계가 있고 중앙행정기관장인 장관 밑에는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은 광역과 기초로 나뉘기 때문에 이때는 시도지사의 의견 듣는 것이지 시군구청장 의견 듣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은 공익과 관련된 각종 규제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그 규제 주체를 행정청이라 하고 저 행정청의 법률 행위를 행정행위, 행정청에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행정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런 행정청은 국가에 해당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지방에 해당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광, 특시특독 그리고 도지사, 기초에 해당되는 시군구청장이 있습니다. 장관이 어떤 행정처분을 하고자 한다면 바로 밑에 있는 지도이사 의견 청취하는 것이지 이 사람 건너뛰고 시군구청장의 의견 듣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 건너뛰면 그걸 패싱이라 하지 않습니까? 패싱하면 된다 안 된다? 패싱은 안 된다. 장관이 지정한 데는 누구? 지도이사. 지도이사 지정하면 시군구청장의 의견 듣는 것이지 건너뛰는 것 안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마다 두 줄 밑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 재검토란 글자가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는 몇 글자를 보이십니까? 하나. 하나이기 때문에 1년마다. 반면 타당성 검토란 말 보게 되면 다섯 글자로 기억하시면서 5년마다. 여기는 타당성이라는 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5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해제 여부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5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주실 것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진 걸 인정하면 알면 해제 요청하는 것이고 지정권자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두 개 구분해 주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답이고 24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지도이사는 주택가격 안정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지역지구 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임의 규정이죠. 대신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 네 가지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투기 괄주구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부터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해야 한다. 최대한이 맞습니까? 최소한이 맞습니까? 우리 공법과 관련된 각종 규제는 필요 최소 한도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촛불 집회가 심하게 발생했을 때 나라에서는 경찰이 아닌 군인을 동원해서 질서 잡으려고 했었는데 질서 유지는 경찰이 하면 충분하지 군인 동원할 필요 없죠. 이러한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규제는 최소 한도에 거쳐야 된다. 이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지금처럼 최대한의 범위로 한다.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3번입니다. 시의사는 투기과일주구 지정했을 때 이를 공고하고 투기과일주구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의사는 투기과일주구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기과일주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이 말 보시면 해제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5번입니다. 장관이 투기과일주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시도의사의 의견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틀립니다. 의견 듣고 뭐 해라? 회신. 투기과일지구는 시도지사도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지정권자인 시도의사의 의견 들었다고 하면 의견을 검토하고 따로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신 추가해 놓으셔야 됩니다. 회신 안 들어가면 5번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그리고 시도의사 투기과일지구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5번 틀린 질문입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저 투기과일주구 제외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의 지역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시도지사의 의견 들어야 하고 따로 회신한다 안 한다. 이때는 회신 없습니다. 회신은 어디에만? 투기과일주구의 경우에만.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게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면 1년마다 재검토한다? 재검토는 어디에만? 투기과일주구에만.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이 두 가지에 접목시켜 설명하면 바로 틀린 겁니다. 재검토는 어디에만? 투기과일주구에만 존재한다. 그렇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두 가지 빼면, 투기과일주구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대상지역은 똑같은 절차로 지정되거나 해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25번입니다. 재작년 기출 문제인데 이쪽은 뭐 들어야 된다? 3. 그래서 우리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 청약 경쟁률이 얼마? 5대1 초과였거나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얼마? 10대1 초과한 곳은 투기 과일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얘 보면 항상 생각나는 게 청이죠. 심청이 기억나십니까? 청이는 5대1 초과. 청이는 국민택 규모 이하인 때는 10대1 초과.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란 말 기억하시고 2개월이란 말 기억하신다면 그게 청이에 해당된다는 것만 다시 확인해 놓습니다. 나는 심청이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번입니다. 주택 분양 계획이 직전 월보다 얼마? 30% 이상 감소한 곳은 투기과일주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 다시 하나 봐놓습니다. 투기과일주구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조정대상지역 중에 투기과일주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는 주택보급률
그리고 자가주택 비율. 이게 각각의 제도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약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라고 하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전국 평균 이하라고 하면 주택 공급이 충분한 동네입니까? 부족한 동네입니까? 부족한 동네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올라갈 수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 투기 과열지구나 과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국 평균 초과한다 이 말 보게 되면 우리 동네는 집이 많이 만들어진 상태이거든요. 가격 올라간다 가격 떨어진다. 초과란 말 보게 되면 가격 하락될 곳이고 이하란 말 보게 되면 가격 상승할 장소라는 것만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26번입니다. 장관은 A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다. A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A지역에 주택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 사업자라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시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누구에게? 사업 주체로 하여금 아파트 분양할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 사실을 공고하게 합니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A지역의 주택 보유하고 있는 자는 주택 동거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주택 동거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이다 아니다. 분양권 입주자 지위만 전매 제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이 두 가지는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 아니라 오직 입주자 지위 분양권만 전매 제한 대상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2번 맞다 틀리다 드립니다. 3번입니다. 사업체가 A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주택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 등기에 관한 등기 부기 등기하여야 한다. 3번 맞습니다. 4번입니다. A지역에 건설 공급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입주자 저축증서 상속하는 것은 허용한다. 상속 추천합니다. 상속은 규제 대상 아니죠. 그리고 5번입니다. A지역에 건설 공급된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일부를 생업상의 사정으로 사업체 동의받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허용한다. 일부 추천하시고 증여 추천했습니다. 사업체 동의받아 일부 증여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전매 제한과 관련된 예외 규정으로 이사 가는 것을 법에서는 이전이라 하고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상속 외 사유로 이사를 하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때 전매 가능하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외 이야기 나오면 외국에 이민 가는 것을 이주라 하고 외국에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란 이야기 나오게 되면 이 배우자와 이혼하여 주택의 소유권이나 또는 분양권에 이전하는 것 가능하며 저 배우자와 공유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일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동의마다 증여할 수 있습니다. 전부 증여하는 것입니까? 일부만 증여하는 것입니까? 일부만 증여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통상 사업체 동의 받도록 되어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는 누구의 동의 받아야 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누구에게? 주택공사에게 동의 받은 때만 전매 가능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근데 올해는 딱 시험 보기 좋은 해입니다. 작년에 지나치게 어렵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할만합니다. 우리 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언제다? 15회 때거든요. 15회 그렇게 어렵게 시험 보고 나서 15회 추가 시험과 16회 시험은 늘려했습니다. 17회까지 늘려했습니다. 18회 때 다시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한번 욕먹으면 대놓고 연속해서 시험 문제 어렵게 못 냅니다. 그래서 올해가 좀 좋은 해이십니다. 병원만 안 가면 됩니다. 시험장이 아니라 응고실 가는 분도 계십니다.
응급실 안 가고 꾸준히만 한 만큼만 복습하고 정리만 해놓으시면 이게 해볼만한 해입니다, 올해가. 예, 이젠 한숨만 나오고. 아주 빨리 시험이 끝나야 되는데. 시험 다 끝나고 나면 아마 마음 편하실 겁니다. 예, 354페이지 보시게 되면 27번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에 관한 지정 요건으로 빈칸에 올바르게 나열한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무 생각 없이 3이었습니다. 우선 과열 지역은 직종으로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얼마? 1.3배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직전 몇 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 5대1 초과. 청약 경쟁률 보게 되면 청이 생각나시죠? 2개월. 5대1 초과했거나 국민택 규모 이하의 경우는 10대1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 1.3 나왔으면 30% 이상 상승한 지역. 그리고 시도별 주택 보급률,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그러면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라고 하면 우리 동네는 주택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많이 안 만들어졌던 동네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 2, 30 나와 있는 답을 3으로. 나는 지정 대상 다 안다 이제? 저 모릅니다. 같이 모르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건설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2, 3 중에 2가 나올 장소이고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는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숫자 3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으시고 청이 5대1 초과란 말 기억나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28번 위축 지역에 대해서는 제기십니다. 위축 지역은 관둡니다. 그리고 29번 임대주택 참 좋은 이야기인데 얘가 한 20년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30번도 같이 제기십니다. 30번이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는데 1981년도에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시행했는데 29회 만에 작년에 딱 한 번 냈거든요. 이런 거는 평상시에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가. 대신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것은 3번 차시였죠. 사업체 용적률 완화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아니라 시도 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SH공사라고 하는 지방공사 있거든요. 얘들이 만든 아파트는 아파트 외벽면에 SH라고 하는 로고를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거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회사인 삼성과 현대가 합자해서 만든 아파트구나. 가장 튼튼하고 훌륭한 아파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성의 S자, 현대 H. 예, 그래서 이 SH공사 그런 회사인데 이곳이 사실은 서울시에 만들어지게 되는 다양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그런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저 임대주택은 기부채납하게 되면 누구에게 기부채납한다? 서울시장, 대전광역시장, 충남도지사 그렇게 지도이사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이지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하는 거 아닙니다. 임대주택은 누가 인수한다? 지도이사가. 그것 하나만 기억하고 마십니다. 그냥 상식으로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주택자금과 리모델링 찾으셨죠? 1번 안 봅니다. 정신건강이 해롭기 때문에 안 봅니다. 그리고 2번은 다음 페이지에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얘로 대신하십니다. 3번 찾으셨죠? 주택상 사채에 관한 설명을 드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주택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현금 상환하는 것이다. 주택이라는 현물 상환하는 제도이다. 현물 상환하는 제도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환이란 말 보게 되면
김영진골입니다. 우리 공법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목, 대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서 장기, 미집행시에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이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토지 상환 채권과 도시개발채권제도가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제도는 28회 때와 29회 때 연속해서 두 번 출제했는데 올해 일부 개정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나올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도시개발채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토지상환채권은 토지라고 하는 현물로 상환하는 채권인데 이 토지상환채권과 비교되는 것이 주택법의 주택 상환 사채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나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라고 하는 지방 단위로 발행하는 채권이거든요. 이것 발행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특별히 도시개발 채권의 경우는 누가? 시도지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누가 발행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국토계획법에는 구청장 안 나옵니다. 예. 도시군에 군이 나오기 때문에 특광시군이 발행하는 걸로 파악해 놓습니다. 하여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법 채권은 딱 몇 개 있다? 공법의 채권은 몇 개 있다? 네 개. 네 개 중에 도시로 시작하면 장관은 발행하는 거 아닙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라면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발행하고 도시개발법에는 특광시군이 아니라 이때는 지도지사인데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법의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발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시도지사가 채권 발행하는 자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상환이라 말 쓰게 되면 이 상환은 상환 받을 자가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환 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 발행 방식은 항상 김영증권으로 발행한다라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김영증권 또는 무기명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우리가 10만원짜리 수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 이름 석자를 뒤에 적어놓고 휴대폰 번호 함께 적지 않았습니까? 나는 수표 사용해 본 적 없다? 예, 다 카드로 해결하다 보니까 수표 쓸 일이 없습니다. 예, 그 수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수표 발행할 때는 내 이름 석자 적어야 된다. 그 정도는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김영증권이라 표현하는데 상환이란 말 들어가는 채권이 있다면 항상 김영증권으로 발행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1번 함께 보십니다. 등록사업자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등의 보증 받아야 된다. 보증 추천없습니다. 보증은 누구만? 민간만. 등록사업자는 민간이거든요. 이들이 사채 발행하고자 한다면 보증 받아야 됩니다. 2번입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성명 동그라미 놓습니다.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채권 동그라미 놓습니다. 사채 발행지 및 제3자에게 사채 발행자 제3자 가로 해놓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 추천없습니다. 다 몇 개씩입니까? 성명 두 글자, 채권 두 글자, 사채 발행자 및 제3자 두 사람, 대항을 민법에서는 권리 추정이라 했죠. 대항 몇 글자? 두 글자. 그래서 둘이라고 생각해 놓습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효력은 상실된다. 금융기관에 지급보증받았다고 하면 등록사업자의 등록 말소되더라도 사채는 계속 효력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드립니다. 4번 필요 없습니다. 5번입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채 이렇게만 다시 봐놓습니다. 우리가 주택법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주택건설과 관련된 부대사항, 관계사항으로 용지 확보에 관한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용지 확보와 관련되어 첫 번째, 주택법상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 등을 포함한 공공이 국민택 건설할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요건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공유지를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를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 조합택 건설하고자 하는 자, 이것도 한 장짜리 나와 있을 겁니다. 국민택 50%가 아니라 국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 50%.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전세대인데 세대 주거전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500세대 이상 건설하게 되면 그들이 국공유지의 우선 공급 대상이고 이들은 공급받은 날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착수하지 않으면 환매, 임대차 계약 취소 대상이라는 것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장짜리 나옵니다. 그리고 채비지. 여기 채비지와 관련되어서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채비지 전체 면적 중에 얼마까지만 국민택 건설 대지로 매각할 수 있고 저 채비지의 매각 가격은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하고 임대택 건설하는 경우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본적이 있다 없다? 한 장짜리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저 부대 사항으로 이제 자금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주택건설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입주자 저축 제도를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세종시는 그 통장을 어디든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점수 몇 점이십니까? 통장 점수 얼마 되십니까? 계산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서울에 강남 쪽이라면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까지 확대했을 때 한 70점 이상이면 서울 강남 분양할 수 있다 하고요. 점수 알고 계시는데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통장은 잘 가지고 계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3자녀 우선 다자녀 우선 때문에 다른 분의 태아 사진까지도 첨부하는 경우도 있던. 하여튼 머리 좋으신 분들이 세상에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대신 이번 조건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잡혀 들어갑니다. 대신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규제 풀 때는 제가 아는 분은 분양권 전매만 12,000건 했거든요. 근데 15,000건 하는 분은 잡혀봤는데 12,000건 한 분은 안 잡혀갔습니다. 그분 떴다방 들고 다니면서 전국 뭐 해운대도 내려가고 대구도 내려가고 세종시도 오셨습니다. 잘하시던데요. 그냥 하던 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입주자 저축 제도가 주택건설 자금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 상환 사채. 여기 주택 상환 사채는 말 그대로 주택을 상환한 채권을 말하는데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 주택 상환 사채는 우선 발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저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주택공사 등록사업자는 사채를 공통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그 법적 지위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얘는 신뢰할 수 있는 자지만 얘는 믿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의 경우는 다섯 개 요건을 추가한 때만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가 몇 글자입니까?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다섯 개 요건. 첫 번째가 금융기관에 보증받은 때만 사채 발행할 수 있고 이 등록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시행자이거든요. 시행만 해서는 아파트 직접 건설해서 채권자에게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자본금 5억 이상 시공까지 함께하는 때에만 사채 발행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한 때 사채 발행할 수 있는데 우리 종합건설, 전문건설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은 다 뭐다? 종합건설이거든요. 그런 건설업 등록한 때 사채 발행할 수 있고 최근 3년간 연 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 이상인 때 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자의 경우는 몇 개? 5개 요건 확보한 때만 주택공사처럼 주택상사채 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발행 방법에 있어서는 김영증권으로 발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김영증권과 관련되어 내가 권리 주장하고자 한다면 채권에 뭐 적혀 있어야 됩니까? 성명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성명 적은 때만 발행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말 기억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성명 기재함으로써 명의가 변경된 것을 발행자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 시에는 발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주택상환 사채이다. 사채 원부이다. 사채 원부입니다. 지금 채권자는 주택상환 사채 가지고 있고 주택공사는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했다고 하면 등록사업자는 사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누구에게 발행했는지 사채 원부가 있습니다. 그 사채 원부에 성명, 주소, 기재함으로써 명의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 이야기 나오면 사채 원부에 뭐? 성명, 주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글자는? 네 글자이죠. 두 글자는? 권리주장 두 글자는? 채권에 두 글자 적는 겁니다. 뭐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수표 사용해 본적 있다 없다? 없으시고 있으시고 수표 자기가 수표 사용하고자 한다면 내 이름 석자 하나 뒤에 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권리주장입니다. 내 이름 적는 거죠? 그러시면 됩니다. 그냥 하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상환사채 발행했으면 상환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상환해야 됩니다. 상환 방식은 현금 상환한다, 현물 상환한다. 현물 상환합니다. 그런데 주택가에 가서 계속 내려갈 게 눈에 뻔히 보이면 집을 달라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상환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 상사채를 주택공사가 발행했고 우리가 사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고 하면 이 당사자 관계는 갑을 관계라 할 겁니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갑이다. 채무자인 주택공사가 갑이다. 주택공사가 갑이거든요. 보통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면 채권자가 갑이지만 이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채무자 원하면 현금 상환 가능하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채무자는 주택공사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상환만 바꿀 수 없습니다. 이때는 누가 사채권자가 원하는 때만 상황식 변경할 수 있다 그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3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한 날부터 언제까지? 주택공급계약 체결일까지.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주택상환사채는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셨을 때
공급 질서 교란 금지 대상이죠. 그러면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공급 계약 체결하고 나면 그때는 뭐가 된다? 입자지 분양권. 공급 계약 체결 전에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분야가 아니면 그걸 딱지를 합니다. 딱지에 해당되는 이 상태일 때는 주택사업 자체는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 입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일 때만 거래 가능한 것 확인하시는데 특별히 공급계약 체결할 때부터 거래 가능하다고 하면 상환기간은 발행한 날부터 언제까지? 계약 체결까지. 저 계약 체결 대신 주택 공급하는 날로 한다. 주택 공급하는 날은 집 다 만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때가 아니라 언제까지? 공급계약 체결 가능할 까지를 상환 기간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주택 건설 자금 확보할 목적으로 중도 상환 한다 못한다. 중도 상환은 못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저 사채는 주택법상 특별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법에 규정 없을 때는 일반법에 해당되는 민법 적용한다, 상법 적용한다. 상법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는 게 주택상 사채와 관련된 우리 보실 이야기입니다. 저게 되셨으면 저거 본 적 있다 없다? 예, 표정이 없기 때문에 주택상 사채가 그냥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을 믿어주시고 믿어주시고 나중에 기회 다음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토대로 해서 3번 문제 해결하시고 4번 제기십니다. 4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4번 볼 필요 없고 바로 5번 봐주십니다.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는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에 보증받은 때 하나여 발행할 수 있다. 1번 맞다 틀리다? 등록사업자는 민간이기 때문에 보증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번 맞는 겁니다. 2번입니다. 사채 발행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3번입니다. 사채는 기면청구를 하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명의변경 추정 없습니다. 몇 글자입니까? 네 글자이기 때문에 취득자의 성명만이 아니라 주소까지 채권이 아니라 사채원부에 기재하는 방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항 권리주장이라고 하면 채권의 성명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444 222로 기억하시면 명의변경이나 말 나오게 되면 성명주소 사채원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대항 권리주장에 말 쓰게 되면 사채 성명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효력 상실한다?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 받았기 때문에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주택법보다 상법을 우선 적용한다. 상법은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사법이거든요. 사법은 공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을 우선 적용하고 주택법에 규정 없을 때만 상법에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번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6번입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쓰인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1번 함께 오십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 추정했습니다. 우리 공법의 기본계획 보게 되면 기본적인 계획기간이 10년입니다. 나중에 도정법에 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도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계획기간은 몇 년? 10년. 2번입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중기계획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필요 없습니다. 리모델링 지원센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4번 리모델링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안전단 요청해야 한다. 안전진단 추정했습니다. 우리 이것 기억나십니까? 현재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수선형과 증축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대수는 이번 사업은 사용 검사일부터 10년 경과된 공동택을 대상으로 고치는 대수선형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고,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하고자 한다면 사용사일부터 몇 년? 15년 경과돼야 되고, 시, 군,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 진단 결과 A, B, C 등급 나왔을 때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고, 만약 D등급과 E등급이 나오게 되면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모든 리모델링에 안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만? 증축형 리모델링에 말 썼을 때만 안전 진단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치사하지만 리모델링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안전단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리모델링은 뭐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까? 대수선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때 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말 썼을 때만 안전진단 대상이 되게 됩니다. 주신 이해이시겠습니까? 너무 치사하다 생각하셔가지고 세상이 야박하다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여기 안전진단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에는 언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일 때 안전진단한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기억나십니다. 만약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증축 대상은 공동택으로서 공동택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유 부분인 주거 전용 면적의 30%까지 증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얼마까지? 40%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앞에 뭐 놔야 됩니까? 세대 주거 전용 면적이 85 미만. 그리고 이렇게 증축하게 되면 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형과 수직 증축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은 과밀화 현상을 해소할 목적으로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세대수 증가시킬 수 있고,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대지에 대한 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기반설의 문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기반설과 관련된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도시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시장, 대도시장만. 방금 특광 대도시. 그냥 시군의 경우는 리모델링할 아파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는 겁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대도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 몇 개층까지? 3개층.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3개층을 수직 증축할 수 있지만 14층 이하의 경우는 2개층을 수직 증축하고 해당 공동택의 신축 당시에 구조도 확보하고 있을 것. 그래서 20년 전에 만들었을 때 구조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은 리모델링 허가 받은 이후 2차 안전 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층수 제한이나 신축 당시의 구조도 2차 안전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에 필요한 것이지 세대수 증가형과 관계된 것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봐줄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시행하게 되면 소유자 전원 동의 받은 때에만 시군구청장의 허가 받을 수 있고, 조합을 설립하여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조합 설립할 때는 3분의 2. 설립된 리모델 대조합이 리모델 허가받고자 한다면 얼마? 75%. 그래서 단지 전체를 리모델하게 된다면 전체 75, 동별 5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한 개 동을 리모델하게 되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 이상의 동의 받은 때만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리모델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두 차례에 걸친 동의 필요한데 조합 설립할 때는 3분의 2, 설립된 리모델 대조합은 75%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 장짜리 나와 있습니다. 한 장짜리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기본적인 건 했고, 그래서 6번 리모델과 관련되어서는 꼭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봐 주셔야 되는데, 현재 6번과 관련되어 안전진단은 언제 필요하다? 증축형 리모델 사업에 필요하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7번입니다. 리모델 기본 계획 수립 절차에 관한 빈칸에 들어갈 숫자 옳게 연결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박스 찾으셨죠? 리모델 기본 계획 수립하려면 며칠 이상 주민의 공람하고 공람 추천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람은 원칙으로 며칠? 14일. 딱 3개만 30일이죠. 그건 도정법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법에서는 정비계획 입안 시, 정비구역 해제 시,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그 세 가지 경우는 공람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고 그거 빼고 공람은 항상 며칠? 14일.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 제시 요청받은 날부터 며칠 내 의견 제시하여야 한다. 잘 모르면 30일. 예,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예, 8번 그냥 지나십니다. 9번 함께 보십니다. 8번은 3번만 봐주십니다. 리모델링에는 사업계획 승인 1부터 15년 경과된 공동택을 법령 범위에서 증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저 15년은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부터입니까? 사용금사일부터입니까? 사용금사일. 그래서 대수선형 리모델 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경과된 때, 증축형 리모델 사업은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때 각각 실시한다라는 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리모델 하나 수명으로 오른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 증축 리모델 허용하는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15층 이상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리모델 대조합의 설립 인가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해당 주택 소재지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 첨부하여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사용 승낙서는 지역 직장 대조합 설립하는 때 필요하지 리모델 대조합 설립하는 때는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이미 리모델 사업에 제공되었기 때문에 따로 토지 사용권 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소유자 전원 동의. 소유자 전원 동의 가로 해놓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입주자 대표 회의 추천했습니다. 시군 구청장에 신고하고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 회의가 리모델 사업하고자 한다면 소유자 전원 동의 받아야 됩니다. 리모델에 대한 허가 받는 것이지, 허가 받는 것이지 신고하고 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립니다. 4번입니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의 경우 리모델 대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해당 주택이 사용사하던 후 10년 이상 기간 경과였음을 증명한 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10년은 증축형입니까? 대수선형입니까? 대수선. 대신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본질이 증축형이기 때문에 사용사 후 몇 년 지나야 된다? 15년 지나야 됩니다. 세대수 증가형이건 수직 증축형이건 모두 증축형 리모델링에 해당되기 때문에 몇 년 지나야 된다? 15년. 그래서 4번 틀립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리모델링 대조합이 시공자 선정할 때 수익 계약 방식으로 한다. 대놓고 수익이 아닙니다. 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쟁 입찰이 안 됐을 때 예외적으로 수익 계약 가능합니다. 수익 계약은 원칙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런데 1번이 답이 명확하다고 하면 나머지 볼 필요 있다 없다. 제발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1번 정답 8개 있습니다. 2번 정답 8개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1번이 정답을 확신된다고 하면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야만 좀 더 시간 단축할 수 있고 덜 헷갈립니다. 문제수는 다 읽어보다 보면 1번이 확실하게 답인데 불구하고 유혹하는 질문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확신하고 안 보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10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11번 두 개 질문만 함께 보십니다. 우선 2번 찾으셨죠? 리모델링 조합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75%의 동의와 동별 50% 이상의 동의 얻어야 하고 맞다 틀리다? 맞죠.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하고자 한다면 얼마? 전체 75, 동별 50%입니다. 그리고 3번 찾았습니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링 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 허가 신청서 제출 전 가로 해놓습니다. 동의 처리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제출한 이후에는 처리할 수 없지만 제출하기 전까지는 처리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리모델 간에 공사 완료했을 때 시도지사에게 사용공사 받아야 된다. 주택법상 사용공사권자는 시, 군, 구청장이 원칙적인 사용금사권자입니다. 시도의사에게 사용금사 받는다. 4번 질문 틀린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리모델링 퇴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등을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리모델링 퇴조합은 매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12번 지키십니다. 12번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3번 건너뛰십니다. 13번 건너뛰십니다. 바로 토지임대 분양 주택을 하나 보십니다. 14번 볼 필요 없습니다. 15번 찾으셨죠? 15번 찾았습니다. 우선 15번 보기 전에 14번에 4번을 잠깐 봐주십시오. 주택 소유자 50% 이상이 계약 갱신 청구한 경우 40년 범위 내 갱신할 수 있다. 50%입니까? 75%입니까? 75%입니다. 그래서 14번은 답을 4번 틀린 걸로 해놓습니다. 15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란 토지소유권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그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땅은 누구? 사업체. 주택은 소유자가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2번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4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 분양주택 얼마? 75% 이상이 계약갱신 청구한 경우는 몇 년? 40년 범위 내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것 확인해 놓습니다. 3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3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임차권 설정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 말 나와야 됩니다. 임차권 설정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무엇? 지상권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4번 잠깐 보십니다. 토지임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월별 임대료 원칙으로 하지만 토지 소유자 주택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는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보증금 전환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5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토지임대분양주택의 토지 사용기간은 몇 년? 40년이고 40년 지나 갱신하고자 한다면 얼마? 75%가 동의하면 갱신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토지임대부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은 무엇으로 의지한다?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딱 세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차는 여기까지 하시고 쉬었다가 농지법 해나가십니다.